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100만 시간 감사 기도 운동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뜻과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며 입시 경쟁과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실 청소년지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의 마지막 수련회로 참여하는 고3 수련회, 뜨겁게 성령으로 하나될 마을별 수련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떠나는 국내외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자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 찬양, 기도, 코스 프로그램, 목장 모임, 복음 전도, 마을 사역 등을 통해 각 시간마다 운행해 가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모든 목자님들과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 성령의 새바람으로 지구촌에서 땅끝까지 복음전도의 통로로 사용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며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번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먼저 모든 청소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 등록하고 참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그들의 영적 성장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VIP 친구들을 초대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VIP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목자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컨디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지친 마음과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목자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이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모든 청소년과 참여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각자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장소로 오고 가는 동안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은혜 받기에 적합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놀이, 코스 게임 등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더위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서로를 돕고 배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3 수련회, 여름 수련회, 국내 맷 각각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창조적인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방송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찬양팀이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막을 준비하고 띄우는 방송팀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치의 실수 없이 집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집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집회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지구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째, 청소년지구 여름 수련회 렛츠고 성령의 새 바람을 통해 청소년지구 모든 청소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둘째, 청소년지구 모든 청소년들이 수련회에 등록하여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고3 수련회, 말별 수련회, 국내맷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셋째, 청소년지구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옵소서. 넷째, 여름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과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즐겁게 교제하며 공동체가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고 강사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8월 7일 수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국내맷 사역에도 함께하셔서 대전 꿈꾸는 교회와 부여 천당 침례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지역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섯째, 여름 수련회 이후 변화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구촌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 프로젝트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기뻐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꿈을 키워가는 영적 공간, 물리적 공간, 가상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기쁨으로 예배와 소그룹 모임,
훈련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해 열린 공간, 소통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간으로 참된 위로와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음 전파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나 주변 민원 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성숙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목장, 개인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